여러분, 오늘 긴급히 다음 영상을 새로 올립니다. 이 영상은 4월 20일 SBS에서 방영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방송된 러시아 관련 대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현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임으로 존칭을 써서 인터뷰한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 공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시어 이 공직자에게 러시아 학당에서 드리는 공개 질문의 답변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을 들어보시고 매 영상마다 본인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예. 네, 네. 그리고 이미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뭐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했다라는 뭐 사실은 이미 뭐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한다? 이거는 이미 뭐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일밖에 예.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질문 1.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가?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2.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했으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제 러시아의 반응인데과 반발인데 어제는 뭐 전쟁 개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메드베데프 입에서 나왔고 오늘 아침에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의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뭐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네. 뭔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 같은 거를 암시하는데 러시아가 한국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 관계, 네. 즉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에게 반대 국부를 줘야 되겠죠. 네. 뭐 미사일 관련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재진입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그런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뭐 러시아에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네.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대로 러시아 마켓에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뭐 수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게 좀 아픈 그것을 좀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보면 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정책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뭐 그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어떤 군사적인 기술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 한반도의 어떤 그 윤곽이나 지금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 상황 넘어갔다는 의미인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북한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질문 3. 북러 관계에서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했으므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대화를 안 하므로 러시아의 대북무기 지원이나 기술 지원은 러시아가 지원을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미사일 기술 이외에 핵무기나 기타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기술 이전도 현재는 남북의 냉각 관계이니까 괜찮은 건가? 질문 4.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규제나 제재 등에 대해 그리 중요치 않은 듯한 발언을 하는데 도대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실상을 알고는 있는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러시아 시장 매출액은 얼마인지?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공장이 폐쇄될 경우에 손해는 계산해 보았는가? 기타 보일러 시장, 화장품 시장, 식음료 시장 등 170여 업체가 러시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손해를
알고는 있는가? 한국이 지금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들어오고 있는 가스, 석탄, 무연탄 등의 원료를 당장 수입 정지될 경우 한국이 받는 막대한 피해를 알고는 있는가? 왜 현재 한국의 석유나 가스값이 오르고 있는가? 알고는 있는가? 경제적으로 한국의 한국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한국 중에 어느 국가가 더 강대국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요? 네, 예, 경제적으로 그 인구수로 그렇고 어. 한국이 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뭐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네.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5. 러시아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약소국 러시아의 값싼 원자재는 무시해도 되는가? 질문 6. 한국이 러시아보다 인구수가 많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인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질문 7. 한국이 충분히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므로 러시아의 경제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국적은 어디인가?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이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공고화되고 밀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애매한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식량을 지원하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였고 네.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물론 제재의 빈틈은 여전히 있지만 제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선뜻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그 바른 시각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무기 지원을 하나 해줬다고 해서 과연 한미 관계가 공고해지느냐. 지금 보면 그 기존의 한미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예. 과거 그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정책들이라든지, 뭐 상당히 중국으로 경사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이 미국 내에는 한국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2급 동맹국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일본 한국이 차지하던 그 동맹국의 지위를 지금은 일본과 호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상당히 한미 관계가 약화되어 있고 이것을 이전 단계로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아, 이것은 뭐 알겠습니다. 무기 지원 하나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8. 그동안 한미 관계가 동맹의 관계가 제2급 수준이었다고 평가절하를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1등 동맹 관계는 어떤 동맹 관계인가? 최근에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새로 결성하려고 하는 신쿼드 동맹, 일명 잭보다 더 강력한 동맹이 있다는 말인가?